한 횟집 선반에서 불꽃이 튀더니 이내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시장 내 중간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30초 만에 주변으로 번지고 시커먼 연기는 불길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. 4분이 지나자 연기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시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. 투닥투닥 소리만 났을 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시큼 연기가 덮치더라고. 50년 전통의 여수 수산시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2시 21분.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220여 명이 진화에 나서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. 다행히 영업시간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125개 가운데 116개가 전소됐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수산물을 이렇게 한가득 쌓아놓으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.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시장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. 대목살 나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아갖고 너무 심정이 마음이 아픕니다. 소방당국은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배선 사이에서 단락이 하는 합선으로 추정되는데. 중소기업청과 전남도, 여수시가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재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